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국제 질서를 두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또 2차 대전 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반복된다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질서와 불평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30년대와 지금 소통, 미디어, 개인의 권리 모든 부분이 달라져 있지만 여전히 그 시절만큼의 긴장과 불평등이 있는 걸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변한 채 지속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오늘은 보호주의 무역과 또 강대국의 싸움이 걱정되는 국제경제 질서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공인회계사와 함께 세금, 회계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회가 조금 더 진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뒤엎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같은 부분들은 기존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이 브렉시트 이후 줄곧 제기돼왔던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제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 여러 경제학자들과 또 이야기들 나왔었는데요. 이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움직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브렉시트 이후에 이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분 띄어서 생각하다가 드디어 보호무역주의라는 이 개념을 등장하면서 좀 저희가 걱정하기도 되는데 일단 정확히 보호무역주의 좀 낯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은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단어가 거의 좀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다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보호무역주의의 이제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주의 혹은 시장 개방을 전 세계 국가들이 당연시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단어가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반대말인 자유무역주의의 뜻을 되새겨보면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주의 혹은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자본, 노동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제 무역 자유화 혹은 시장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그 반대로 과거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 즉 뭔가 좀 장벽을 쌓고 또 자본이나 노동도 옛날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허가를 받게 한다든지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좀 어렵게 하자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은 이제 노동자들의 이민 또는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렵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각 나라의 자본들에다가 좀 꼬리표를 붙이자라는 것은 또 자본이동을 어렵게 하자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네. 요즘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한국산 뭐 석유화학 제품에다가 자꾸 반덤핑 관세를 붙이는 것은 네. 또 상품 시장의 상품의 이동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애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좀 문턱을 낮추고 서로 자유롭게 오가자였더라고 하면 점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여러 가지 자국 사정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되는 열풍 또 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몇몇 쉽게 말하면 이게 선거라든지 국민투표 같은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상황만을 놓고 보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실시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황이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현황, 즉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나,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적인 정당인데 이민자 반대가 예 핵심이죠. 예 선언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좌 정당인데 마찬가지로 또 좀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이 확실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이 선진국들이 과거에 장벽을 낮추고 뭐 애청자 여러분도 어렴풋 기억하실 겁니다. 뭐 가트라든지 그리고 WTO가 출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확산해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갔다가 이 선진국들에서 다시 장벽을 높이고 우리 것만 먼저 보호해야 된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넌센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무너뜨렸던 장벽을 이 사람들이 다시 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그 선진국 내에서의 그 소득 좀 분포가 불평등해졌다. 즉 소득 분배가 예전처럼 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네. 선진국들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표씩의 그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세계가 점점점 자유화되고 무역이 오가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하는 정당에게 표를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의 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을 지지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이 불평등해졌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제 중산층 이하에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즉 그 시장 개방이 예를 들면 상품 시장이 개방되고 자본이나 노동 시장이 개방되면 네. 이게 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막상 상품 시장이 개방되면 선진국의 그 제품을 만들던 기업 입장에서는 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쟁 업체보다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노동 시장이 개방돼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뭐 독일이나 영국으로 오게 되면 같은 일을 하던 영국이나 독일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내려가게 되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 무역 자유화 혹은 세계화가 본인들은 굉장히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앞서 선거라든가 국민투표와 맞물려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드린 부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를 찬성한 백인들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남부의 백인들이 과거에 제조업에 종사하던 그런 어떤 소득 생활자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로 어려진 상황이고 이민자에서 내가 일자리를 뺏겼다. 저 싼 제품에 의해서 내 공장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지금 불만들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건데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초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자본들이 확산되면 국가 간의 어떤 전체적인 부의 양은 좀 평등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은 좀 그런 게 해소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서로가 교류되거나 어떤 분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국가들의 소득 분포를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을 한 5개 정도의 그룹으로 즉 그 나라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5개 그룹으로 묶어보면 제일 많이 버는 나라, 즉 5분위에 속하는 국가들과 제일 못 버는 나라 간의 소득 격차가 네. 1970년
때에는 한 27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대로 들어서면 16.8배로 굉장히 폭이 줄어들거든요. 즉 네.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의 격차가 해소된 겁니다. 근데 이건 제일 못 사는 나라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중간층에 있는 나라하고 비교를 보면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네. 1970년대에는 한 14배 정도 잘 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격차가 한 3.6배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잘 사는 나라와 중간층 국가 간의 격차가 과거에는 14배에서 이제는 한 3.6배로 줄어든 것이죠. 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5분위 국가들, 즉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이 그 당시에는 한 2만 3천 달러였다가 이게 한 3만 2천 달러로 한 9천 달러, 즉 한 14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3분위에 속하는, 즉 중간층에 속하는 그 국가의 1인당 소득은 1,600달러에서 8,900달러로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등해진 거고,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훨씬 잘 사는 나라 쪽에 가깝게 접근을 한 건데, 이 와중에 이제 선진국의 그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나 기업은 네. 오히려 하향 양극화 압력을 받는 겁니다. 즉, 치고 올라오는 후발국의 노동자나 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아무래도 도태될 테니까 그분들은 점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반대로 후발국의 좀 경쟁이 앞선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경쟁을 해야 돼서 보상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발국이나 다 같이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선진국에서는 그게 하향 양극화 방향으로 좀 나타났고 반대로 네. 후발국에서는 상향 양극화, 즉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불만이 많고 후발국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불만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보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양극화의 사회적 불만인데 왜 저기는 저렇게 극단적인 고립 보호로 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진국은 결국은 소득을 낮아지는 소득 돈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후발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지금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원인과 배경들을 어떤 그 각 나라의 어떤 국가 내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좀 급증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주로 이런 조치들이 보면 제조업 국가들, 특히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보호무역주의 제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 좀 덤핑 그 판정을 받는 그런 품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년 내내 해서 한 네 품목 정도 제소가 됐는데 네. 올해는 벌써 반년 사이에 네 품목이 제소가 됐습니다. 네. 많아진 거고 또 전 세계를 보더라도 보호무역 조치들이 2년 새 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제 선진국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들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추세로 진정되지 못하면 점점점 더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벽이 높아지면 그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잡았던 후발 주자들이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하거나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 정책 초안에도 자국의 무역을 좀 보호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심지어는 FTA 이 협상, 한국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트럼프 발언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미국과의 무역 균형과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일 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흔히 시장 경제 혹은 그렇죠. 자유주의의 좀 선봉,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발표한 공화당의 정강 정책 초안에도 미국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FTA 협상을 하더라도
상대국의 그 어떤 양보나 이런 것이 미국 입장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진행되던 협상마저도 백지화하도록 한다. 이런 거를 또 포함시켰고요. 네. 그 밖에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뭐 국경을 쌓겠다든지 혹은 무슬림의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인데요. 네. 물론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시장 개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지난 8년 동안 미국 정부, 미국 살림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시장 개방이나 FTA 협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던 FTA 협상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자꾸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FTA에 있어서는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그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금 뭐 말씀하신 환경 노동 이슈라든지 다 후발주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이 출발선을 달리 두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지금 사실 TPP가 의결이 되고 2017년 이후에나 우리의 가입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지금 미국 주도의 이 환태평양 이 경제협력 이 TPP에 대한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지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선 그 일정 중에는 아무래도 TPP에 대한 논의를 양당 후보 누구도 꺼내놓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대선 일정이 좀 마무리가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대신 한편으로는 이 TPP가 오히려 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무역 자유화, 즉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만일에 이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그 입장 혹은 그 코드가 맞는 나라들끼리 제한적인 자유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다면 그때 이제 가장 떠오르는 좋은 대안이 바로 TPP 같은 형태의 이제 메가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TPP가 과연 대선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과연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정말 좌초되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꾸는 건지 아니면 속도만 조금 조절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시험지 시그널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내 TPP 통과 이 의회 비준도 지금 주요한 상황이라고 변수를 얘기해 주셨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끝으로 어차피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 보호주의 무역 또 고립주의가 굉장히 거세지고 돌이킬 수 없는 1930년대 후반 같은 상황이 될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결국 선진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바꾸느냐, 그리고 후발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국제사회의 그 각국 정부들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세계화가 옳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정치적인 그 일정과 자꾸 불일치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간의 공조, 즉, 이 세계화가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세계화 자체를 되돌릴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 소외된 즉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들을 좀 아우르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발국이 자칫하면 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때문에 자극받아서 후발국들마저도 거기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정말 가장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좀 힘을 쓸 필요가 있겠고 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그럼 네.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 방향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후발국 방향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소득 분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에 속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소득 양극화가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게 확산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여기 이제 제동이 걸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제 하향 양극화 국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배라든지 즉 여기서 소외되고 좀 도태되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이런 세계적인 흐름 지금 이 김영주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가 주는 이런 정치적인 외골수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퀴즈로 전해드리는 경제 상식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매주 목요일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또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티켓도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945.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여서 0945입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썸머 랠리를 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일명 동생으로 불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코스피보다 월별 일평균 거래 금액을 뛰어넘으면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코스피 대신 이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함께 국내에 큰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코스피가 주로 검증되고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진 반면 이것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나 벤처, 코스피에 비해 작은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증시 항상 얘기할 때 코스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아,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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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대도 파손대도 두 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4개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입니다. 대출이 많이 깐깐해지면서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했는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대립과 이해, 오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운전석은 안전띠를 안 매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도 울렸는데요. 이게 모든 좌석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0% 언저리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그 사이돌 대출인데요. 그 이달 5일부터 판매가 됐는데 그 20일까지 9개 은행이 총 3,163건, 323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64건,
17억 원 수준인데 뭐 금융위원회는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1인당 대출 금액을 보니까 한 1024만 원이었고요. 대출 금리는 6에서 8%대가 7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대출자의 73%는 이 최장 만기인 5년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자의 신용 등급을 보니까 4에서 6등급 다가가 77%로 대다수였고요. 연소득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간 뭐 고금리로 몰린다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좀 한숨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 공급 한도가 3천억 원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판매 속도면은 뭐 연말까지는 한도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뭐 필요한 분들은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돌 대출은 그 은행 문턱이 높았던 뭐 신용도 4에서 7등급자가 주된 대상인데 뭐 최대 2천만 원까지 이금융권보다 더 낮은 금리로 좀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입니다. 뭐 기존의 신용대출 상품과는 달리 원리금 상환에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요. 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서 갚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예. 자, 조금 더 늘려서 답답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아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도 최근 자료를 내서 반발도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은행연합회가 오늘 그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부점장 이상 관리자급의 경우에는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 직원은 20% 이상을 확대를 하고 이 점차적으로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최대 40%까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기본급의 경우에는 개인별 인상률은 이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뭐 지금까지는 개인 성과급보다는 이 집단 성과급 방식을 좀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현재 약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이렇게 도입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이런 연구원의 발표를 저희가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노조 반발도 세고 지금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네, 그 신용 은행들은 그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뭐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 문제는 이 노조가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 9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이 파업에 들어갈지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해서 95.7%의 높은 찬성률로 이 파업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9월 중 총파업을 통해서 성과 연봉제 도입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좀 마찰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사의 공통 분모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승용차에 타서 이 운전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또 경고음이 울리기도 하는데 네. 이게 앞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좌석에 적용될 수 있다고요? 네, 그 오는 11월에 그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이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이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이 기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는 운전석에만 달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좀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적용될 겁니까? 예, 국토부는 뭐 그동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경고 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 왔었는데 네. 국제 기준 때문에 뭐 전체적 강제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기준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이 관련 법령을 좀 정비할 계획인데요. 이 유예 기간 여부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 등은 추후에 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전 좌석에서 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법도 바뀌었는데 뭐 이제는 뒷좌석 안전띠도 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와이텐 라디오에서도 이 관련된 캠페인을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뒷좌석이라고 안전벨트 안 매면 안전한 것 아닙니다. 절대 다 매셔야 합니다.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 수 10년 만에 7배나 늘었다. 이 좋은 내용인가요? 네, 뭐 그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 협회의 자료인데 지난해 10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린 벤처기업이 474개사로 전년보다 14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는 68개사였으니까요. 10년 만에 7배가 늘어난 건데 뭐 최근에는 뭐 성장 속도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벤처기업이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을 넘기는 벤처 474개 전체 매출은 101조 원 수준이었는데 재계 순위 5위인 한국전력의 매출이 95조 원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많은 겁니다. 또 이 매출을 1조 원을 넘긴 기업도 6개사에 달했는데 특히 코웨이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예.
자, 큰 기업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렇게 작은 기업들 또 벤처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고용 수출에서도 좀 효자 노릇하겠네요. 네, 그 벤처 이들 벤처 기업의 총 고용 인력을 보니까 17만 9,172명이었는데요. 전년보다 3.3% 정도 늘었고요. 이 기업당 평균 수출 금액은 529억 원, 또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5%에 달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도 50개나 됐는데요. 그 이들 기업의 성공률을 좀 보니까 이 벤처 투자와 연구개발, 뭐 산업재산권 확보 등 기술력이 좀 가장 중요한 순이었고요. 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도 좀 컸는데 실제로 이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보니까 2%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일반 중소기업이 0.8%, 대기업이 1.4%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뭐 효자 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자, ISA 출범하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또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컸었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내용이 조사됐네요. 네, 그 뭐 실적표가 좀 공개가 됐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 그 ISA 계좌가 193만 3천 자로 전체의 8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자가 쓰는 계좌로 볼 수 있는 1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잔고는 35만 8천 자로 15.1%였고요. 잔고가 1천만 원이 넘는 계좌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그 ISA 계좌당 평균 잔고는 106만 원이었고 있는데 은행이 84만 원, 증권이 303만 원으로 증권사가 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이 만 원짜리 실적 늘리기 위한 만 원짜리 네. 깡통 계좌 많다 이런 비판했는데 여전히 네. 많죠? 네, 그 3월 말에 만 원 이하 계좌가 92만 5천 자였는데 6월 말에는 136만 7천 자로 44만 자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회사들이 계좌 유치 캠페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깡통 계좌가 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ISA 연령별 가입자 수를 보니까 40대, 30대, 50대, 20대 순이었는데요. 특히 30, 40대 가입 노후 대비 목적의 재산 형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벤처기업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뭐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 지금 주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도 이런 기운을 좀 받아서 앞으로 좀 높이 좀 날았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페이스북, 구글 만들어낼 인력들 또 열정 많습니다. 네. 좀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경제생활 하다 보면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도 있고 이 복잡한 돈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경제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경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입니다. 자, 똑똑한 경제생활 현대회계법인 손종환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오피스텔 처분하면서 이 관련된 세금 문제들, 양도세 문제들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시가가 올랐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이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다시 한번 좀 그 이야기 이어서 한번 리마인드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1세대당 1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가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네. 둘째는 해당 오피스텔이 처분 당시에 내부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에 적합하고 또 실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은 처분 당시 용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이는 사업용으로 볼 확률이 높고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주거용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 자,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또 전입 신고도 됐습니다. 이를테면은 거기서 사업도 하지만 거기서 주거를 할 수도 있고요.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좀 복잡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예.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있는데 뭐 어느 하나도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수도료 이제 납부 내역을 통해서 이제 보통 또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예, 가스 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이건 주거용으로 이제 또 판단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였다면은 네. 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내용이 아파트 등의 임대차 계약서와 유사하다면 이것 또한 이제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연말 정산 시에 월세 공제 뭐 금지 규정이 계약서에 또 밑에 특약으로 적혀 있다 그러면은 이 또한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 뭐 현재 오피스텔 처분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또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양도소득세 관련된 비과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 공간으로 썼는데 밤마다 라면을 엄청나게 끓여 먹어서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주거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택이라든지 재산을 이렇게 처분할 때 굉장히 많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것 한 채의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외에 이제 한 채의 주택이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있고 또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은 오피스텔 외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의 집 한 채는 주거용이고 오피스텔은 뭐 사업용 상업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게 참 지나치면 모를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거래를 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혹은 뭐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인 것처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전에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유혹에 빠졌군요. 예. 이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 대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또 취득 이후에도 이게 실제로 이제 사무실 용도로 계속 쓰셔야 되는데요. 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는 실제로 여기 오피스텔 사용하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실제 용도가 사업 용도로 이 공간을 쓰는 거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요건을 이렇게 대충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은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나요? 예, 실제 목적이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은데요. 요즘 사실은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 논란들이 많거든요. 예, 뭐 예. 굉장히 범법 행위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고는 이제 사무실로 쓴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다가 추징받은 사례가 최근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국세청이나 뭐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과세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때 사무실로 사용하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오피스텔 주거용일 때는 처분 당시에 주거용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네. 이거는 그 계속 그 일정 기간 동안만 주거용을 써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사무용을 쓰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내가 사업용으로 쓴다라고 해서 환급 받았는데 이게 주거용일 경우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 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뭐 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뭐 그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해당 지역과 떨어진 곳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면은 이분은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실제 사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국세청에서 그렇게 판단하는군요. 예, 예, 네.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 불법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엄청나게 큰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별 문제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 첫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전산 자료가 요즘엔 좀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좀 실제로 목적이 그게 아니시면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리스 차량도 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국회 측에서 발표를 했죠. 올 초에 아주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은행 기록까지 한번 보겠다. 이게 사업용으로 쓴 찬지 네. 자가용으로 굴린 건지 보겠다. 이게 명확하게 그냥 그 목적에 맞게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좋다. 자칫하면 더 이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 예,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네.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최초 이제 건축 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것이므로 주택으로 이제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층의 어린이집 등 이제 가정 보육 시설 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이 경우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에 해당돼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내부 구조 변경 등을 통해서 주거용으로는 이제 사용하기 어렵고 사무실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다면 이는 이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꾸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 공간이 실제 정말 주거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사업용으로 쓰는 곳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을 뜯어 고치고 정말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으면 해당이 안 된다. 주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 장기 임대 사업자가 되면 임대 외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거든요. 뭐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이 내야 되고 내가 내 집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이게 좀 구분돼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인터넷에 일부 사이트 뭐 어떤 분들이 올린 내용을 보면요. 네.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임대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네.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 안 하면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있다면 내가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지난 방송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 거래도 워낙 흔하고요. 또 개인 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지금 중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뭐 인터넷에 요즘 중고 사이트에 중고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본인이 사용하는 중고품을 1년에 만 몇 개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네. 하지만 근로소득도 없으면서 주된 시간 동안 이제 하루에 물건을 몇 개씩 파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이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면은 이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될 본인입니다. 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정확하고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같이 예, 등록과 관계없이 만약에 소득이 지금 제가 여쭤본 얘기지만 소득이 생겼다.
그럼 결국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17년 이후에는 임대 이 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뭐 저율의 세금을 내라고 할 계획이셨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또 3년간 더 비과세로 또 계속 유보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예,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 월세 내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종환 회계사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방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뭐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돌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기아 자동차 2016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류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처음 출범했을 때 어린 꼬마애가 나와서 코스닥이 뭐예요? 라고 했던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811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왜 내가 팔면 오르는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시원한 생수로 달래고 싶네요. 라고 했네요. 예, 꼭 내가 팔면 오르고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잘 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0679님 브라질에서 2년간 업무 마치고 귀국해서 휴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다가 얼른 맞추라고 해서 보내봅니다. 했는데요. 당첨되셨습니다. 0679님께는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는데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